우리 1956년에 명동에 있는 한 다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타임슬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50년대는 그 문화 그때가 딱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문화 예술 시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 명동 지역의 다방이나 주점이 약간 그 문화 예술인 분들이 오셔서 뭐 커피 뭐 이런 걸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뭐 작업실, 무대, 뭐 연구하는 또 이게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아지트. 아니, 아지트. 네. 아지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6년대 다방으로 설정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되게 뭔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람으로서 이제 더욱더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같이 또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때 오히려 더 뜨겁고 끈끈하게. 네, 열정적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 가상의 극입니다만 1950년대 명동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때의 느낌을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더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명동 로망스 다방에서는 더 남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더 다른 사람에게 더 귀 기울여주는 또 그런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 맞아요. 그 요새는 그 인터넷이랑 SNS가 너무 발달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1950년까지는 너무 먼 옛날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예술가들이 어떤 감성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가상입니다만은 그 안에 있으실 때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실제로 이난 역할이고 제가 혜린인데 둘이 되게 친한데 되게 티격태격하고 괜히 막 더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 내 편이라는 그 느낌이 드니까 느낌. 정말 친할 때 나오는 그거라서 공연하는데도 이렇게 막 힘들듯이 막 우는 씬도 많은데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그럴 때 되게 제 배우 서혜림으로서도 되게 많이 위로받고 공연 끝나고 가면은 아 되게 오늘 진짜 따뜻했다 오늘 약간 그런 마음으로 되게 기분 좋게 잠들고 개운하게 잠들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민정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우들은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아, 네. 뭐 저는 파리의 오페라 극장으로 가기도 떠나기도 하고 시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뭐 어디론지 떠날 수 있는 어떤 배우로서의 기쁨이 있는데 민정 씨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더 공연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 공연을 보면서 저는 그때로 함께 가는 느낌인 거죠. 1956년을 갈 수도 있고 정말 파리 오페라 극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기분 때문에 덕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배우분들이 타임슬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문득 그때 또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저희 부모님을 제 또래의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로 만나 뵀던 나이가 다가오면서 그때의 분들의 듬직함과 그런 모습을 저한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저는 되게 지금 불안정한데 되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제 자신한테. 근데 제가 그때 그들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어른이었고 굉장히 듬직하고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책임져야 할 것들만 많아지고 그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도 그럼 그랬겠구나라는 공감이 되면서 그냥 그 당시에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저희 손준영 씨와 김효숙 씨의 얘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의 얘기가 아닌 젊은 시절의 그들의 고민도 듣고 싶고 네, 보니까 왜 대친숙주인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게 흐물흐물해서가 아니고 씹을수록 구수하네. 깊은 맛. 네. 감사합니다. 되게 듣고 보고 할수록 뭐가 우러나와. 맞아요. 네. 깊은 옥수수.
맞아 맞아. 어. 맞아요. 저도 숙소. 그래서 계속 뭔가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형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어. 그냥 알게 모르게 형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대친 시금치로 해줄게요. 대친 시금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희정 씨는 자기와 정말 가깝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 부모님의 내가 모르는 순간 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면서 진솔한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예림 씨는요?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아닌데 영동영왕성 하면서 제 대사 막 하고 싶은 걸 해라 막 이런 대사를 해서 저희가 좀 외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이거 2018년도 끝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돈 벌면 바로 호주 다 여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중에 스카이다이빙을 했을 때 진짜 너무 정말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실제로 맡고 계신 그 전혜림 선생님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저도 하면서 점점 와 그러니까 그때 저번 시즌에 했을 때보다 이번 시즌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 소름 돋는 게 되게 많았어요. 막 먼 데에 가서 살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고 전혜림 선생님한테 네. 호주 영어로 아 저 영어 진짜 못해요. 네. 망했다. 네. 호주 영어로 한번 How are you? 네. So nice to meet you. So thank you for your inspiration and something. So 아 영어 저 굉장히 많이 못해서 잘하시는데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제가 전문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완벽한 호주식이었습니다. 아 발음이요? 저도 모르게 그 발음으로 제가 되더라고요. 아. Yes, thank you. 죄송합니다. 그럼 민수 씨는요? 어 저는 그 선호가 왔었던 그 1956년도로 가서 네. 정말 박인환 시인을 한번 만나보고. 아 정말로? 네. 근데 이제 박인환 시인이 원래 그 당시에도 스모커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잔 드리고 근데 뭐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떠한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이 먼저 네. 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이 작품처럼 그래서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싶어요. 네. 그게 지금 네, 가장 해보고 싶은 거,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그런 후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민수 씨랑 녹화를 한잔 하고 싶다. 오~ 네. 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